믿음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너무 많은 장애물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한다,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아주 쉽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장애물도 많습니다. 고단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생깁니다. 그러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는 그 순간 희열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오늘도 2부 시간에 우리 프로 골퍼인 유해란 선수가 왔다 갔는데, 다음 수요일 날 그 USA 오픈인가 미국에서 오픈으로 이 실력 있는 사람들만 이제 초대해가지고 초청하는 게임, 거기에 출전을 해요. 신인왕상을 받았고 우승을 하고 또 2등하고 이러면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길을 쓸까요? 정상에 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믿음의 고지에 우뚝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며 칭찬할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정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유다를 1차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는 상당한 공물을 바치면서 평화조약을 체결을 해요. 어느 정도였느냐? 예루살렘 성전 곳간에 있었던 금은 보화를 다 줍니다. 그리고 기둥에 몇 끼로 올렸던 금칠했던 금까지 다 벗겨서 보내요. 그런데 평화조약이 유지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건 힘이, 평화라고 하는 건 힘이 대등할 때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한쪽이 아주 특출나게 강하고 한쪽이 열등하면 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국가의 경제, 국방력, 이 모든 것들이 대등해야 평화가 유지하지, 열등하면 지배받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세계 역사고 인간사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편에서 어떻게라도 그 아수르의 사내립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그리고 은금보화를 다 실려보내지만 결국은 그 조약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우겼어요. 뺑뺑 눌러서 포위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당시에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고 모두 다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가망성이 없다, 이럴 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소망을 잃게 만들고 기대를 상실하게 만들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이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유다 백성들이 이런 처지 있을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적 메시지를 주는데, 이 주요 내용은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게 주된 메시지입니다. 본장의 예언은 점진적으로 주어졌는데요, 먼저 아수르에 대한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구원의 비전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된 시온에서 영광이 노래되고 있어요.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을 때 1차 성취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인 승리,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위협을 당하지만
결국 성도들은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주된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본 예언은 당시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포로된 선민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피난처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1절로 16절에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주 후에는 대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삭이고 유혹하는지 그런 말씀이 36장에서 나오겠지만 우리를 위협하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대적, 질병의 대적, 인간관계의 대적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 악한 요소와 세력들, 이걸 하나님이 물리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아수르는 평화협상을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 척하면서 염탐을 했어요. 스파이였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침공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야욕을 미리 간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아수르는 남진 정책을 펼쳐 유다 주변 성읍을 점령한 후에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1절에서는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군대와 사내립을 향한 심판 경고인데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두 차례에 걸친 유다 공격에 대한 배경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다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수르 군대의 잔혹한 면모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잔혹했고 얼마나 강했는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이 유다 백성들과 군대가 아수르 군대에 벌벌 떨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고분고분 조공을 바치게 된 겁니다.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둥에 칠했던 금까지 베껴서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군대였던 모양입니다. 또 속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이 속임이라는 말은 열왕기하 18장 15절에 결국은 평화조약을 맺었다가 이 상호 불가침 조약이었는데 이걸 파기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속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라앉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게 만들어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국제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속임을 당하면 어리석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힘의 논리에 따른 강자의 횡포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아수르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심판의 몽둥이로 쓰신 그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아수르가 대항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속에서 쓰임받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아수르도 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 모든 곳을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종 욥이라는 인물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내 종 욥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자랑한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세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아닙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돈 있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러니까 잘 믿지. 그거 다 없어져 보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배신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다. 나하고 한번 내기해 보자. 네가 내 종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돈 뺏어가고 자식 뺏어가고 마누라 뺏어가고 다 가져갔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해 줬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르는 고통을, 압박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어느 집사님 부부 찾아왔다 갔어요. 자식 문제예요. 신앙으로 바로 키우지 못했더니 결국은 부모들의 눈에서 눈물을 뽑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그러고 상담하러 왔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믿음 가지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지고 몽둥이로 우리를 징치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에 올곧게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쓰임받았던 그런 나라예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니네가 기고만장한데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아수르는 불에 타는 지푸라기처럼 됐다 그랬어요. 저는 촌놈이라서 잘 알아요. 지푸라기 바싹 마는 거 불 찌르면요 훅 금방 타버려요. 얼마나 빨리 타는지 몰라요. 아수르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호언장담하고 주변국을 다 침략하고 이랬던 아수르가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 들으니까 존재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는 열왕기하 19장에서 보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 수가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시체로 다 돌변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전쟁해가지고, 여러분 저 중동 전쟁 듣지만 그렇게 막 포 쏘고 총 쏘고 해도 별로 많이 안 죽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막 폭탄을 다 쏟아보고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아요. 거짓말인가요? 그럼 전사자들 폭탄을 죽은 사람 줄여서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포위하고 침략하러 왔다가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리 대군이라 할지라도 힘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니까 민족이 도망하고 열방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방법으로요? 이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말씀하는 18만 5천이 몰살한 사건입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3절에 보니까 오늘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진동시키는 소리로 말미암아 군대가 다 죽고 그리고 열방이 도망갔다. 이 말은 아수르의 연합군대를 말해요. 여러 나라를 모아서 연합군대를 결성하고 지금 침략해 쳐들어왔는데 이게 전부 퇴각해가지고 본토로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그들이 약탈한 노량물은 어떻게 될까요? 노량물을 챙겨가지도 못하고 다 놔두고 죽거나 아니면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노량물은 다 유다로 돌아왔다 이 말씀이에요.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잃었던 걸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빼앗겼던 걸 다시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건강도 그렇게 되고 물질도 그렇게 되고 명예도 그렇게 되고 지위도 그렇게 되고 이거야말로 11절로 12절에 말씀하는 불솥에 올려진 겨와 같이 태워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산헤립은 그날 밤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살해돼서 죽어요. 인생 얼마나 무상하겠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아수르왕 산헤립이 전쟁에서 그만 자기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다 그냥 기사일생으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산헤립이라는 왕은 자기 아들들한테 살해당해 죽어요. 그래서 19절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두 번 다시 아수르 군대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을 약탈하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치듯이 교만한 자를 치신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지만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겠다고 그랬어요. 잠언 3장 34절에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대요. 요새 같은 때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야 살아요.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로 24절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진노의 불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임한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대적으로 교만하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악하고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자비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주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4절로 15절에서 특별히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불경건한 행실 여기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아 두려워하라, 경건치 않은 자들아 좀 떨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깔보는 자들아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누가 피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누가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15절에 때문에 오직 의롭게 행하라는 거죠. 정직히 말하라는 겁니다.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래요. 손으로도 뇌물 받지 말래요. 귀를 막아 피 흘리는 자를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이거 시편 1편과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건하지 못한 이런 행위들, 이런 걸 추종하지 말고, 이런 거 친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제대로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16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15절에 이런 걸 금하고 믿음 안에 바로 사는 사람은 16절에서 높은 곳에 거하게 하고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고 양식이 공급이 되고 물은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축복의 말씀이죠. 이런 은혜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에서 또 말씀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안전한 처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만이 주님으로부터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품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 발에 안기라는 거예요. 왜요?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깃으로 우리를 덮어준대요. 안전하게 지켜주신대요. 그 날개 안에 피하래요. 병아리들 보면 어미닭이 병아리들 데리고 다니다 어디 대적이 또는 적군이 위험이 이래 생기면 엄마 닭이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그럼 병아리들이 알아듣고 놀다가 다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하고 다 기어 들어와요. 그러고서 엄마 품으로 들어가는데 야, 그 조그만 닭이 어떻게 수만이나 되는 병아리를 다 집어넣는지 신기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이리 넘어 이쪽에 나오고 이쪽에 넘어 이리 그러면 몸을 추스러가면서 이러면서 푸덕푸덕하면서 집어넣어 집어넣어 그러면 수만이 다 집어넣는다고 다 집어넣어. 신기해 미물이라도. 그런데 엄마 닭이 꼬걱꼬걱꼬걱 위험이다 비상이다 비상이다 빨리빨리 모여 모여 그럼 모여야 되는데 이 고집센 못된 병아리가 삐아삐아삐아 하고 하면 쥐한테 물려가는 거예요. 혼자 엄마 닭을 피해서 자기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엉뚱한 데 가면 쥐한테 물려가요. 아니면 내한테 채워가고. 그러나 엄마 닭 품에 있으면 엄마가 죽지 않는 한은 지켜준다고요. 털을 막 목에 털을 이렇게 꽉꽉 막 소리라도 지르면서 위협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절대자일지인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를 품어준다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 자꾸 사람 생각 사람 방법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피하면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 할렐루야.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은 병들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수르에게 보유된 예루살렘은요 실상 보급로가 차단됐었어요. 수로가 급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지만 결국 장기전하면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죽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죽이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성 안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24절에서는 이제는 다시는 병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초를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깐 후면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고 주의 백성들은 결코 질병으로 고초를 겪지 않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왕에 몸에 병들었더라도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이 약속대로 더 이상 재발하는 일도 없고 병이 더 새치는 일도 없고 아멘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물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더라 했는데 성경에 가만히 뭐 굶어온 벙어리처럼 하는데 뭐 다시 재발도 될 거고 더 병이 더 세지기도 할 거고 할 수 없어요. 아멘 안 하니까.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 정도 찔러놓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왕에 병 걸렸지만 이제는 재발돼도 안 될 거고 병이 더 이렇게 세게 더 확대도 안 될 거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이잖아요. 다시는 너희가 굶주림에 처하지 않는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다. 이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적 질병과 영적인 질병이 모두 치유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의 반석이시오 목사님의 반석이요 목사님의 요새요 또 우리 남편 유관욱 집사의 반석이요 요새요. 그럼 소용없어요. 나 이은수 권사의 하나님이요 나 이은수 권사의 요새요 반석이요 이래야 되는 거지. 우리 남편 유관욱 집사의 반석이요 요새요 그건 유관욱 집사님하고 상관만 있지 이은수 권사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 각자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라.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